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본 뮤직비디오 장난스럽게 하나 올려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땅에 둥지를 트는 그 굴뱀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봄의 정취에 젖어서 또 이렇게 들판에 나가 봤더니 이 올빼미를 또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올빼미에 관한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것 오늘 또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올빼미가 사는 지역이 이러한 지금 영상에 나온 곳과 같고요. 이렇게 경사가 진 구릉진 곳인데 많은 또 돌들이 있고요. 근데 이 돌들 근처에 땅이 패인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굴이 있는데 이 올빼미가 왜 굴올빼미라고 불리라고 하면 이 굴을 파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이 굴을 파는 건 아니고요. 이 주변에 보면은 땅 다람쥐들이 참 많더라고요. 땅에 이제 굴을 파고 사는 다람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다람쥐들이 사는 그 굴들을 속에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다람쥐가 이제 사는 그런 다람쥐인데 이 다람쥐가 굴을 파놓으면 이 굴봉이가 와서 굴을 뺏어 사는 그런 우스운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라리 올빼미는 장면을 찍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이 다람쥐를 찍느라고 제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람쥐들이 멀리서 보면 굉장히 많은데,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다 도망을 쳐가지고 제가 찍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 좀 근접한 장면을 찍고 싶어서, 제가 이 굴다람쥐가 사는 곳에 가서, 한 시간 정도 넘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가만히 제가 있으니까 경계를 풀고 나왔는데, 그래도 뭐 아주 가까이 와준 것은 아니고요. 망원 렌즈로 겨우겨우 잡았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겁이 많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은가 생각을 해봤더니, 굴다람쥐 사는 곳에 그 맹금류들이 많거든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바로 위에서 이렇게 그 맹금류가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이거는 그 화이트테일드 카이트라고 한국말로 하면 이제 흰꼬리 솔개인데 역시 이러한 그런 천적을 이제 잡아먹고 사는 그런 맹금류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이새는 제가 한 가지 보여드렸지만 이 말고도 몇 가지 그 매종류들이 항상 위를 떠돌면서 먹이를 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밑에 사는 이 다람쥐들이 늘 겁에 질려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또 맹금류들이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또 맹금류가 또 사라지고 나면 굴다람쥐들이 바깥에 나와서 또 먹이도 먹으면서 또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 것 같 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굴다람쥐가 제가 얼추 보니까 한 5, 60마리가 모여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흩어져 살긴 하는데 각자 자기 이제 가족마다 굴을 이루고 사는데 이 굴다람쥐가 또 지어놓은 굴 중에서 좋은 뭐 큰 것이겠죠. 이런 거 하나를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 주인공인 굴올빼미가 와서 뺏게 되는데 이 굴올빼미가 그 집은 뺐지만 이렇게 이 굴다람쥐를 공격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사이즈가 아주 작은 새거든요. 이 굴올빼미라고 하는 것이 이 굴다람쥐보다 작은 인자같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와서 이제 이 굴다람쥐를 쫓아내고 나서 한 굴에 있으면서 이제 자기 집을 지키는 그런 재미있는 습성이 있는 그런 부엉이입니다. 제가 올빼미하고 부엉이를 자꾸 섞어서 얘기해서 저 죄송합니다. 저도 익숙치가 않아서 그러는데 사실은 정확한 한국적인 이름은 올빼미고요. 여러분 어떻게 올빼미하고 부엉이 구분을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거는 이제 머리에 귀 같은 깃털이 있으면은 그게 부엉이고요. 이렇게 미끈하게 귀 같은 게 없으면은 올빼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미끈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올빼미겠죠.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 사는데 미국 영어로는 올빼미와 부엉이를 구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제 생각에는 좀 학문적인 구분이라기보다는 좀 인위적인 구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이제 굴 올빼미가 이렇게 저희가 뺏은 그런 그 집을 지키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언덕진 곳이어서 이제 제가 이곳 사는 환경이 어떤지 잠시 보여준 영상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하루 종일 굴을 지키고 있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부엉이나 올빼미 영상을 찍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이 부엉이나 올빼미가 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적어도 매나 그 매 같은 종류하고 거의 같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엉이나 올빼미가 사냥을 저녁
늦게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아주 좀 어두워지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부엉이를 영상 찍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제가 이제 날아가는 장면 찍은 것, 굴에 있다가 좀 이렇게 뭐 저를 보고 놀랐는지 도망치는 장면인 것 같고요. 좀 미안하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날아간 장면 찍을 수 있어서 기분은 좋았고요. 좀 아주 작고 뭐 사이즈가 참새하고 비둘기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귀여운 그런 올빼미고요. 또 이렇게 집을 지키고 있다가 또 누가 사람이 다가오면 이제 날라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있다가 자기 땅 집으로 굴로 싹 숨는 또 재밌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아마 이게 또 굴로 숨을 텐데 잠시 후에 이제 쏙 집으로 들어가는 영상에 여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영상은 제가 이렇게 예뻐서 이 부엉이가 이제 예쁜 배경을 그 배경으로 이 올빼미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예뻐서 찍은 장면이고요. 근데 이제 좀 우스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올빼미가 이제 그 어떤 습성이 있냐면 집을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려 말았는데 다른 부엉이들은 밤에만 날아다니기 때문에 참 보기 힘든데 이 부엉이도 역시 뭐 낮에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재미있게도 자기 굴 옆에 나와서 자기 굴을 지키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낮에 볼수 있는 아주 드문 부엉이 올빼미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반가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또그 다른 그런 동물들의 그런 목표물이 되는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보고 있는데 또 안타깝게 이 굴뽁뺨이를 보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이 그 공원에 개를 데려오셨더라고요. 근데 사냥개였는데 이게 줄을 묶고 다니셨는데 이분이 규정을 안 지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가 그 풀려나서 있다 보니까 이 사냥개의 습성에 따라서 이 울뽀미를 막 쫓아내서 이 올빼미가 불쌍하게 막 날라 도망을 다녔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다음에 한 두세 번 가봤더니 보이지 않더라고 해서 놀라서 도망갔는지 아니면 좀 그래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이 올빼미가 이렇게 집을 나와서 하루 종일 지키고 있거든요. 아마 옆에 있는 게 자기가 사는 집에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춤추듯이 하고 있는데 저는 왜 그런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어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밌는 구멍이더라고요. 표정도 재밌고요. 부엉이가 다른 새들보다 이렇게 그 재밌는 표정을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긴 한드리면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 부엉이 영상 뭐 찍었다고 얘기하다가 한번 엉뚱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이 부엉이는 자기 집 바깥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우스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 이 부엉이가 자기 집을 뺏었기 때문에 그 다른 애에게 또 뺏길까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또 이제 우스운 생각에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전개시켜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굴옥뱀이가 자기가 굴을 판게 아니고 자기가 다른 다람쥐에게서 뺏은 것이기 때문에 이 굴올빼미가 자기도 뺏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윙크한 장면 제가 올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굴올빼미가 자기 집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라면서 이제 동물의 이야기지만 또 저희 사람들의 관계에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할때 그런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런 이야기였어요. 어떤 그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남자아이와 뭐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그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는 이제 사탕 10개가 있었고 남자아이는 구슬 10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많으니까 서로 상대방께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물교환을 하자. 그래서 이제 여자아이하고 남자아이가 의기투합해서 그한 명은 이제 사탕을 주고 남자아이는 이제 구슬을 줘서 서로 바꿨어요. 그랬는데 이 남자아이가 그 여자에게 그 구슬을 줘야 하는데 마음속에서 좀 나쁜 마음이 들어서 한두 개를 숨겨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10개 있는 것인데 두 개를 이제 호주머니에 남겨놓고 나머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그 둘이 잠을 자게 되었는데 밤중에 여자애 너무 잘 잤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구슬을 갖고 싶었는데 사탕을 다 주고 나서 이제 받은 구슬이 너무 좋아서 잠을 너무 행복하게 잤는데 남자애는 밤새 잠을 잘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이 이야기 핵심인데, 처음에 이 아이가 그 양심의 가책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의 초점은 그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두 개를 숨겨놓고 여덟 개를 줬는데 저 여자애는 나보다 더 많이 숨겨놓은 것인가 아닌가 마음속에서 걱정이 되고 화가 나서 잠을 잃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두는 그런 뭐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 중심은 우리가 자기 관점에서 그런 남들을 보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또 제가 또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제 얘기죠. 다른 사람 얘기 이전에 그 어떤 절대자가 우리에게 어떤 거저주는 선물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수란 분이 뭐 나의 죄를 위해서 뭐 내가 뭐 부탁한 것도 아닌데 죽 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서 나를 천국에 드리는 그런 거저주는 선물을 준다는 것이 참 이해되기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뭐 선물을 누가 그 받기 위해서 내가 값을 치르고 일을 한다면 오히려 제가 뭐 기독교를 어쩌면 더 빨리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거저받는 것들을 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에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건 뭐 우리 사는 동안 내 힘으로 뭘 쟁취해야 되고 이런 굴봉이가 자기 입 지키듯이 남에게 얻어낸 것 내가 지켜야 하는 부담감을 갖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제가 뭐 제 얘기만 아니고 확장해 보면 제가 이제 다른 종교 믿는 분들을 뭐 만나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게 타종교, 한국에서는 접하기 힘든 타종교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뭐 힌두교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슬람교 분들을 만나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공통적으로 굉장히 신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이슬람교 분들에게 어떤 물어보면은 굉장히 그 엄격한 신이 그들의 믿는 그 이슬람교 믿는 분의 인생을 이렇게 저울로 재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사는 것 같아서 평생 그런 그 신에게 어떤 그런 신이 요구하는 자격에 미달되지 않기 위해서 부담 갖고 사는 것 같고요. 또 힌두교 분들 같은 분들은 업보라는 것 아마 윤회가 힌두교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이 지금 인생 사는 동안 자기가 지는 어떤 선행을 통해서 어떤 업보 혹은 뭐 굉장한 몸을 치는 그런 고행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전 성격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떤 우리의 어떤 궁극적인 선,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말로는 단어는 이제 구원인데요. 이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값을 치러야 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구슬을 숨긴 남자와 같은 그런 그것과 좀 겹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남을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 드물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한 또 저를 창조했던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런 것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제가 잘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잠시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집을 나갔다 다시 돌아올 때에 그 부모가 자식의 그런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부모가 그 아이에게 뭐 집 앞에 텃밭을 만들어 놓고 뭐 강제 수용소처럼 애를 시켜서 내가 나가서 나에게 잘못한 것만큼의 일을 강제로 해오지 않고는 나를 볼 수 없다 말을 한다면 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잖아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잘못한 것도 받아주는 절대적인 사랑이 또 있는 것이 부모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어떤 그 예수님과 하느님의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이렇다, 우리의 죄라든지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의 그런 문제들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는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사랑 속에서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희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러한 또 거저주는 은혜가 참 귀해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한번 잠시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마련의 영상 보아줘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다시 인사드리고요. 그럼 더 가능하시면 좋아요, 나가서 구독하여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더욱 힘을 얻겠습니다. 조금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